발명가들의 상상력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많은 것들에 있어 그들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술자들이 생각해낸 멋진 신제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홀로타일 플로어. 디즈니에는 겨울왕국의 엘사나 미키마우스 등 인기 캐릭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디즈니는 디즈니랜드만의 회사에 머무르지 않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는데요. 이미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많은 변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디즈니의 획기적인 발명 중 하나가 홀로타일 플로어라는 바닥에 설치된 새로운 공간인데요. 이 플로우 위에서는 공간의 이탈 없이도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상현실 세계의 안성맞춤인 제품으로 가상의 공간에 현실감을 높여줍니다. 홀로타일 플로어는 회전하는 디스크로 이루어져 있어 그 디스크가 이용자의 움직임이나 가는 방향에 맞추어 그 사람을 원위치로 자연스럽게 돌아오도록 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체까지도 이 플로어 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격 조작으로 인한 디스크의 움직임이 생기는데 이때 초능력 혹은 마법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플로어는 댄스나 연극 공연에 최적입니다. 디즈니는 이 발명품이 다른 어떤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아직 자신들도 잘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트리고 마이크로카. 도로 정체에 꼼짝없이 발이 묶이거나 주차할 곳을 찾느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셨나요? 트리고가 있으면 이러한 문제들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적어질 수는 있습니다. 트리고는 작아질 수 있는 차로 마이크로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트리고는 바퀴의 폭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차들 사이를 지나가거나 거짓말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좁은 공간에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차가 밀릴 때 좁은 길을 빠져나가는 자전거가 엄청 부러웠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트리고는 버튼 하나로 주행 중에 148cm에서 86cm까지 폭을 좁힐 수 있습니다. 이 스쿠터카의 최대 속도는 바퀴를 편 상태에서는 시속 90km, 접은 상태에서는 시속 35km입니다. 대도시의 이동수단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스마트 듀베. 엄마의 잔소리로 어쩔 수 없이 침대 정리를 하고 있자면 자동으로 침대 위를 정리해주는 그런 이불이 생겼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이불이 바로 스마트 듀베입니다. 어떤 구조인지 궁금해하시는 분을 위해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이 침대에서 일어나면 보이시는 장치에 의해 내부의 특별한 공간으로 공기가 들어가 이불이 저절로 펴지는 것입니다. 마치 캠핑용 매트리스를 부풀릴 때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마트 듀베는 추울 때는 따뜻하게 데워주고 더울 때는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스마트폰으로 필요한 설정을 하는 것만으로 밤새 잠을 못 자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 이불의 안쪽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요. 그곳으로 적절한 온도의 공기가 보내지는 구조입니다. 제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와서 침대 위에 눕는다 하더라도 스마트 듀베는 작동된다고 합니다. 엄청 편리하겠죠? 버추얼리티. 버추얼리티는 해부학 수업이 굉장히 재미있어지는 티셔츠입니다. 교육계의 최신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티셔츠가 있으면 아이들은 심장 속을 들여다보거나 모든 내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우리 몸의 구조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뿐인 거죠? 이 티셔츠 저도 갖고 싶습니다. 뱀 로봇. 이번 주제에서 로봇을 빠뜨릴 수는 없겠죠.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어떤 장소에서도 이동할 수 있는 뱀형 로봇입니다. 이 능력이 있으면 파이프나 기타 설비를 체크하거나 차 안을 들여다
차 안을 들여다보고 수상한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유연한 뱀의 길이는 사양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m입니다. 이것은 비행기의 엔진이나 석유 정제 설비를 점검하기 위한 충분한 길이입니다. 뱀 로봇의 끝에는 LED 등과 카메라가 달려 있어 원격 조작으로 구조물을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가스 절단기나 임팩트 렌치, 그리퍼가 있는 메카니컬 암 등의 옵션 도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듄 모래 행성에 나오는 샌드웜의 축소판으로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홀로박스. 수십 년 전만 해도 스타워즈의 레이아 공주 홀로그램은 먼 미래에나 실현될 듯한 공상의 산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미래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홀로커넥트사의 홀로박스를 사용하면 홀로그램을 만들어 멀리 있는 사람의 3D 영상과 이야기하거나 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실시간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입체적인 광고를 낼 수 있습니다. 86인치의 안티글레어 스크린은 실물 크기의 사람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비추기에 적합합니다. 게다가 터치스크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상을 상호작용 가능한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상자 안에 가상의 상태로 등장하려면 인터넷 회선과 특별한 스튜디오가 필요하며 그 스튜디오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홀로박스의 소비 전력은 굉장히 적은데요. 전기 포트의 소비 전력보다도 적을 정도입니다. 소화기 볼. 기름이 들어있는 프라이팬에서 불이 났을 때는 진화 시에 절대 물을 사용하지 마세요 라고 소방관은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불꽃은 오히려 강해질 뿐이기 때문에 예상 밖의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불을 끄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닙니다. 냄비에 뚜껑을 덮은 다음 베이킹소다를 뿌리거나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럼 크리스마스 트리는 어떨까요? 만약 트리에 불이 붙는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도 역시 소화기를 사용해야겠죠. 그런데 부재 중에 불이 나면? 그 경우는 소화기 볼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장치는 온도가 일정 수치를 초과하여 상승했을 때 작동합니다. 이 소화기 볼이 있으면 더 큰 화재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에 이 볼을 명중시키려면 농구 연습이 좀 필요할 듯 하네요. 닛산 셀프 파킹 슬리퍼. 원래 있던 장소로 마음대로 돌아가는 슬리퍼? 마치 SF 같지만 자동차로 유명한 닛산은 이미 그런 슬리퍼를 만들었습니다. 이 슬리퍼는 지정된 장소에 정확히 주차합니다. 닛산의 셀프 파킹 체어도 고안된 시스템의 원리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만약 직원들이 회사 안에 이리저리 흩어진 의자를 정리하는 것을 자주 잊어버린다면 이 시스템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이런 기술 혹시 제 TV 리모컨에도 적용할 수는 없을까요? 정말이지 꼭 필요하거든요. 레이븐 윈도우. 스모크 필름을 집이나 회사 창문에 부착시키는 것은 더운 여름에는 최고이지만 빛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싶은 가을이나 겨울에는 그다지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겠죠. 햇빛이 너무 강할 때 자동으로 차광이 이루어지는 창문은 이제 미래의 기술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레이븐 윈도우의 외부 유리는 특수 서머크로믹 필터로 덮여 있어 외부 온도가 일정한 수치 이상이 되면 필터가 작동하여 창문이 썬팅 처리가 됩니다. 그 결과 모니터나 텔레비전이 빛의 반사로 눈부셔 보기 힘든 일도 햇빛으로 실내가 뜨거워지는 일도 없게 되었습니다. 기온이 필터의 작동 수치보다 내려가면 필터는 꺼지고 다시 최대한의 빛이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V-Bet. V-Bet은 미래적인 디자인으로 인해 다른 무인 항공기보다 눈길을 끕니다. 이 수직 이륙형 드론은 정찰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었지만 다른 임무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2.5km의 화물을 싣고 370km 비행에 가서 이동 중인 배에 착륙하는 임무도 완수했습니다. 또한 이 드론은 적의 드론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V-Bet은 군사적 목적뿐만 아니라 산림 화재 발견 및 해상 운송 추적,
물자 수송 및 공급 등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드론은 모듈화되어 있어 다양한 화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시 카메라나 전자전해 장치, 맥도날드의 해피밀 등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해피밀은 농담인 거 아시죠? V-BET의 전체 길이는 2.5m이며 날개폭은 거의 3m입니다. V-BET은 스마트한 닥티드 팬에 의해 작동되며 안정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어 바람이 불어도 괜찮습니다. 이 드론은 불과 15초 만에 공중 정지 상태에서 일반 비행 모드로 이행됩니다. V-BET은 최대 10시간의 채공이 가능하며 최고 6km의 높이까지 상승해 시속 90km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착륙에는 불과 가로 세로 3.5m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V-BET의 이륙에는 캐터펄트, 즉 비행 사출기가 필요 없다는 점인데요. 이는 먼저 제조되어 V-BET가 뒤를 잇게 된 RQ-7 섀도우와는 다른 점입니다. 게다가 V-BET은 상자에서 꺼내 날릴 때까지의 시간, 즉 준비와 기동에 걸리는 시간이 불과 20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엄청 빠른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영상은 더 빨리 끝났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